최근에 미국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 거품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은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체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소시에이츠가 로빈 그린 우드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거품 전망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40% 하락할 이 붕괴 확률은 18% 수준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이 앞으로 2년간 어느 시점에서 40% 정도 하락, 그러면 2022년도보다 더 크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하락할 붕괴 확률이 18%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수치의 5년간 후행 평균 26%보다도 8% 정도 낮다는 것이에요. 일어난 추세는 인공지능 붐 수혜로 최근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주 주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이테크 부문에서 거품 붕괴 확률은 5년 평균치보다 4%가량 낮게 나왔습니다. 이 집계 방식은 과거 2년간의 증시 성적이 좋으면 결과적으로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제를 하고 지난 2년간 주가가 100% 올랐으면 증시 붕괴 가능성도 5%에 근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S&P 500 지수가 지난 2년간 49% 정도 상승해서 거품 붕괴 가능성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켓워치 컬럼 필진 마크 헐버트는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시 거품 우려에 대해서 대다수는 거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도 하지 않고 무엇이 주가 폭락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기준도 없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증시 거품에 대한 예측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보여줄 뿐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AI 관련주 주도로 랠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CNBC 방송의 선임 시장 해설자 마이클 산토리는 앞서서 칼럼을 통해서 최근 상승장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랠리라고까지 하면서 시장에서는 강세장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 심리보다는 불신이 더 크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AI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상승장은 전반적인 시장 참여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이 20%가량까지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올해 들어서 15.4% 상승했는데 종목들의 동일 가동치를 적용할 경우 지수 상승률은 4.3% 수준에 불과해서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가 10%를 넘긴 것도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헐버트는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 둘 사이의 격차 및 S&P 500 지수 흐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95% 신뢰 수준을 밑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장은 매우 고평가 상태라면서도 시장이 고평가를 해소하는 방식에는 폭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장기간 보통 수준의 성적을 보이는 시기 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은 최근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평균 주택이 2020년 이후 47.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매매 가격이 최근 39만 4천 달러, 그러면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중간 매매 가격이 미국의 집값이 5억 5천만 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높은 금리와 보험 비용으로 주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택 구매 비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2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2억대, 3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5억대 중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20만 달러 이하에 판매된 주택의 비중은 전체 매매의 약 절반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4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에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팬데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들로 꼽혔던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와 오스틴, 플로리다주의 템파의 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오스틴은 거의 70% 치솟았고 샌 안토니오는 40%, 템파는 60% 각각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2023년 12월 현재의 시중 물가표예요. 냉면값,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짜장면 이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23년 12월, 그러니까 현재죠. 이 가격이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얼마였겠습니까? 그런 자료 많이 봤죠? 또 반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현재 23년 12월 현재 이 가격표들이 다시 본다면 야, 그때 물가가 많이 쌌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싸게 볼지 몰라도 몇십 년 후에 보면 싸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몇십 년 전의 가격, 그때만 해도 비쌌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20년, 30년 전에 이 물가가 얼마나 싼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이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돈의 가치 점점 떨어진다는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물가, 이 외식비, 교통비, 월급, 생활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도 올랐습니다. 그때 뭐 짜장면값, 외식값, 설렁탕값, 또 뭐 택시비, 교통비, 버스비 얼마였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돈의 가치는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과거에 만원짜리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만원은 밥 한 끼 먹을 정도, 밥 한 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돈, 투자를 하지 않고 집에 보관을 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는 것,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집에 보관해두는 것은 최악이죠. 그 다음이 은행 이자 보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이나 은행은 10년 이상 넣어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생 지금까지 평생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평생을 묻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은행 이자는 결국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 돈이 어떻게 불어납니까? 재산이 항상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사업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